장부들 안녕. 자, 로그의 뜻과 성질인데, 자, 기본적인 건다 익히고 들어와야 돼. 자, 2에 2 로그 3의 구잖아, 그지? 그럼 일단은 뭐이 자리 바꾸는 것보다 뭐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것보다 얘를 어떻게 고치는 게 좋아? 9를 3의 제곱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지. 그럼 얘가 슝 해가 곱해지잖아. 그치? 그럼 요렇게 되지. 2 곱하기 2 로그 3의 3. 그럼 얘 로그 3의 3은 밑과 진수 같은 1이지. 2의 4제곱 해서 16이 되는 거지. 알겠지? 일반적으로 이거 바꾸는 게 많은데, 저거는 뭐 굳이 바꿔봤자 큰 도움이 안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2에, 이거 자리 바꿔도 돼. 자리 바꿔도, 이제 이런 때는 자리 바꾸는 거야. 4, 로그, 2에 2. 요럴 때 자리 바꾸고, 곱하기, 자, 얘는 2의 세제곱에 3분의 2. 알겠지? 이거 자리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익혀둬야지. 얘가 1이지? 그러니까, 4 곱하기, 얘는 2의 제곱 4지? 그래서 16이 되겠지. 답은 4번. 자, 로그 2의 9, 로그 2의 3의 제곱이니까 여기로 내려오고, 제곱이니까 여기로 내려오고. 자, 로그 3의 2의 2분의 1이잖아, 루트 2는. 그, 여기로 내려오고. 됐니? 자,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 로그 2의 3하고 로그 3의 2. 밑과 진수가 바뀌었지? 그러면 역수 관계니까 1. 역수 관계야. 그래서 답은 1이 되겠다. 자, 이런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개념 다시 공부해야 돼. 알겠니? 자, 얘는 2의 제곱에 2분의 3. 로그 3의 3의 2분의 1이니까, 요렇게. 얘 밑과 진수 같으니까 1. 자, 쫙. 2의 세제곱. 8 곱하기 2분의 1. 4. 답은 2번. 됐지? 자, 어느 학교 학생회가 축제 기간에 운영하는 먹거리 장터에서 수학 동아리가 다음과 같은 자리표를 마련했대. 자, 유클리드 생수 한 병. 그지?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김밥 한 줄. 살때 집으로 해야 할 금액. 자, 얘는 500 곱하기 얘는 이거잖아. 그지? 2의 3분의 3이니까 2지? 더하기. 얘는 500 곱하기 로그 3의 27이니까 얘가 넘어왔어? 이렇게. 1이니까 3. 그러면 1000원, 1500원. 더하면 2500원. 답은 3번. 됐지? 자, 밑이 같지? 덧셈이지? 진수끼리 곱할 수 있잖아. 로그 5에 6 마이너스 루트 11, 6 플러스 루트 11. 그지? 그러면은 합차,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지. 로그 5에 제곱, 그지? 36 마이너스 11이니까 뭐니? 25니? 자, 로그 5의 제곱이 내려왔어. 그지? 1이니까 2가 되겠네. 답은 2번. 됐지?
또 미치 같지? 자, 뺄셈이지. 그럼 진수끼리 나눌 수 있겠지. 6 나누기 2 이렇게 된다고. 로그 3에 3이니까 1이 되겠네. 답은 1번. 가장 쉬운 내용들이야. 근데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익혀야 되는 내용이지. 미치 갔네? 그러면 로그 15에 덧셈이니까 곱할 수 있지? 1. 답은 1번. 그 다음에 미치 갔네? 로그 3에 곱할 수 있지? 1, 3, 로그 3에 27이니까 요렇게 얘 1이니까 3이 되겠다. 됐지?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 x 좌표 간의 차분의 y 좌표 간의 차니까 2-1분의 요속을 빼는 거니까 로그 2의 10에서 로그 2의 5를 빼면 1분의니까 무시하고 자 밑이 같으니까 나누셈 5분의 10 로그 2의 2니까 1 됐지? 답은 1번. 자, 양수 A에 대해서 얘가 읽을 때 로그 2의 A는 뭐냐 이 말이지. 자, 그럼 A는 양쪽에 뭘 해준 대? 제곱을. A는 8의 제곱이지. 그치? 얘는 2의 4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8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A가 2의 8제곱이니까 슉 떨어지면서 1, 8이 되겠지. 어? 쏘리, 8의 제곱이네. 어, 큰일 날 뻔했다. 어, 쏘리. 8의 제곱이네. 2의 3의 제곱이다. 그지? 2의 6제곱이야. 그지? 로그 2의 A는, 로그 2의 2의 6은 슉. 1이니까 6이야. 어. 실수. 이러면 안 돼. 니네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얘를 AB로 째려봐. 로그 2의 5, 로그 5의 3.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라고 했지. 얘를 요렇게 고쳐주는 거야. 그러면 둘 다 밑이 5잖아. 그지? 그러면 로그 5에 2하고 3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2의 제곱 곱하기 3. 그러면 로그 5에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5의 3이니까 자 얘가 그지? 얘가 슝 떨어져서 그지 없어지고 로그 5의 2가 a분의 1이잖아. 그럼 a분의 2 더하기 로그 5의 3b. 답은 2번이 되겠다. 알겠지? 당황하지 말고 밑을 같이 해주라고.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 다음은 로그의 성질. 자, 얘를 이용해서 요 슉 내려가는 걸 이용하여 m이 0이 아닌 실수일 때 자, 얘가 n분의 얘임을 성립함을 증명합시다. 자, x는 요렇게 줬대. 그치? 그러면 봐. b의 n은 자, x가 요렇게 돼 있단 말이야. 로그 a의 n b의 n 요렇게 돼 있지. 그러면 얘는
요렇게 똥꼬 올리잖아. B의 N은 이런 지수로 이제 A의 M분의 아 A의 M의 X제곱 이렇게 되지. A의 M의 X제곱 이렇게 되지. 그러면 X는 로그 A의 M의 BN 이렇게 되잖아. 됐니? B의 N은 A의 M의 X, A의 M의 X. 그럼 얘는 A의 X의 M이 되는 거지. 자, 됐니? B의 N은 A의 X의 M. 일단 여기까지 온 거야. B의 N은 A의 X의 뭐? M. 여기까지 된 거야. 그럼 A의 X는 또 어떻게 돼? M분의 1로 제곱했겠지. M분의 1제곱 했겠지. 그럼 얘가 A의 X가 되면서 B의 M분의 N이 되는 거지. B의 M분의 N이 되는 거지. 자, 됐니? A의 X제곱은 저렇게 된다고. 일단 됐지? 자, A의 X가 이렇다고. 그러면 이제 따라서 또 다시 X는 로그 A의 B의 N분의 N 이렇게 되니? 그지? X는 지금 AX가 얘니까 X는 로그 A의 B의 N분의 N 됐지? 그래서 로그 A니까 B의 N분의 N. 아, 이거 똑같은 거잖아. 어쨌든 끝났네, 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슉 내려가 안 내려가. 그래서 MN 로그 AB가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니? 가 나의 다에 알맞은 거. 가에 알맞은 거. 그지? 나에 알맞은 거. M. 남의 B의 N분의 N. 답은 3번이 되겠다. 알겠지? 어. 이걸 연습을 많이 하라고. AX는 N이야. X는 로그 A의 N. 그 다음에 N은 A의 X제고. 이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잘해야 돼. 알겠지? 자,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2에 로그, 자, 밑이 다 같으니까 곱할 수 있지, 진수끼리. 로그 2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0. 그지? 됐니? 자, 그러면 얘랑 바꿀 수 있다 그랬지. 항상 A 로그 B의 C는 C의 로그 B의 A. 이건 꼭 기억해두라고. 알겠지? 꼭 기억해두라고.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은 얘가 10 팩토리알이야. 그러면 10 팩토리알에 자리 바꾸면 로그 2의 2니까 얘는 1이지? 그래서 10 팩토리알 맞아.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로그 2의 얘들아. 자, 볼게. 로그 2의. 그럼 얘가 2의 2분의, 자, 이거 지수끼리 더해야 되니까 1부터 10까지 55지? 맞니? 2의 55. 얘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니? 2의 55의 제곱. 그럼 얘는 로그 2의 그지? 110? 그러면 이렇게 슉 떨어지면 얘는 1이 되고 110이지? 얘는 110이지. 알겠지? 2에 110이니까 110이 돼야지. 그 다음에 디귿.
자, 얘 그냥 로그 2에 1이니까 1 곱하기 로그 2에 2니까 2 곱하기 10까지니까 얘는 10팩토리알이지 55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해서 로그 2의 n이 유리수이면 n은 2의 k의 꼴로 나타낼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보자고. 우리가 뭐 자연수 n에 대해서 로그 2의 n이 유리수라고 하자. n이 자연수이므로 n은 자 2의 k 곱하기 m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만족시키는 k가 0보다 큰 정수 k와 정수 k와 홀수인 자연수 m이 존재한다. n은 2의 k제곱 곱하기 m을 만족시키는 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k와 홀수인 자연수 m이 존재한다. 그러면 로그 2의 n은 이렇게 되지. 로그 2의 n 대신에 2의 k 곱하기 m이니까 그지? 그럼 얘는 쪼개면 로그 2의 2의 k 더하기 로그 2의 m이잖아. 그럼 얘는 슝 내려가면 k 더하기 로그 2의 m, k 더하기 로그 2의 m. 알겠지? 일단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야. 그래서 k 플러스 로그 2의 m 됐고, 따라서 로그 2의 n이 유리수이면 로그 2의 m도 유리수여야 된다. 그치? 얘는 유리수니까 얘도 유리수이어야 하므로 로그 2의 m은 pq로 놓을 수 있다. 그러면 나 자 봐, 로그 2의 m은 pq니까 m은 p분의 q니까 그지? 지금 됐지? 그러면 m은 2의 p분의 q잖아. 됐니? 그러면 양쪽에 p제곱 해봐. p제곱 그러면 m의 p제곱은 2의 q제곱, m의 p제곱은 2의 q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이 m의 p제곱은. 근데 이거 아까 홀수인 자연수라고 했잖아. 홀수. m이 홀수이므로 m의 p제곱은 홀수다. 따라서 얘도 홀수이어야 하므로 q는 0이 되는 거지. 맞니? 홀수이어야 하므로 q가 0 되는 수밖에 없잖아. 답은 5번. 알겠지? 자, 빈칸 추론은 빈칸 그 흐름만 잘 따라가면 돼. 전체를 내가 다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딱 고칠 수 있는 부분만 내가 제대로 고치면 돼. 배운 그대로. 자, 얘가 얘고 얘가 얘일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자, 볼게. 자, 일단은 뭐 계산할 수 있는 걸 먼저 한번 보자고. 자, A 곱하기 로그 3의 2는 4다. 그지? 그 다음에 로그 3의 B는 1 마이너스 이렇더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그지? 쌤 바로 탁 느낌이 안 들지. 그럼 일단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 먼저 할게. 일단 요거 한번 볼게. 로그 3의 b는 자 통일을 해봐. 얘가 로그 3의 3 마이너스 로그 3의 로그 2의 3이잖아. 그지? 그럼 로그 3으로 통일하면 로그 2의 3분의 3
그지? 진수로 나눠줄 수 있지. 요렇게까지는 된다 이거지. 아하. 됐니? 그럼 B는 일단 로그 2의 3분의 3이더라 이 말이지. 됐지? 그 다음 A는? 됐지? A는 로그 3의 2분의 4잖아. 3의 2분의 4. 아, 일단 요렇게 되는구나. 됐니? 그러면 얘 둘이 곱하는 거야. 곱하기. 자, 로그 3의 2분의 1은 로그 2의 3이야. 새말 이해되니? 로그 3의 2분의 1은 로그 2의 3으로. 이해됐지?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니까. 자, 얘가 뭐라고? 로그 3의 2분의 1이야. 똑같은 거야. 아하, 쭉, 3, 4, 12가 되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얘, 먼저, 로그 3으로 묶어서 진수끼리 나눠주고, 그러고 나니까 뭐또 금방이네. 그지? 자, 그 다음에 AB는 27이고, 로그 3의 A분의 B는 5래.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구하래. 자, 그럼 봐. 로그 3의 A의 4제곱 더하기, 로그 3의 B의 9제곱. 일단, 요렇게 해봐. 그럼 또 곱할 수 있잖아. 로그 3의 A 4제곱, B 9제곱. 이렇게 한번 해봤어, 일단. 됐니? 자, 얘는 AB는 3의 3제곱이고 A분의 B는 3의 5제곱이잖아. 뭐 도움이 되려나? 그지? AB는 3의 3제곱.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a분의 b는 3의 5제곱. 자, b는 a 곱하기 3의 5제곱이잖아.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뭐. 됐니? 그러면 a 곱하기 3의 5제곱은 3의 3제곱이래. 그럼 a제곱은 자,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지. 3의 5제곱분의 3의 3제곱이니까. 됐니? A제곱이 3의 마이너스 1에. 그럼 A는 3의 마이너스 1, 즉 3분의 1이야. 그럼 A가 3분의 1이면 곱해서 27이 돼야 되니까 B는 81이 돼야지. 됐니?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B는, 자, A는 그럼 3의 마이너스 1. B는 3의 뭐? 4제곱. 자, 됐지? 그럼 얘는 로그 3의 A 4제곱, 3의 마이너스 4 곱하기 B의 9제곱, 3의 얘 9제곱. 36. 그럼 로그 3의 32니까 슉 떨어지면 답은 32가 되겠다. 알겠지? 됐니?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내용으로 찾아볼게.